여기야. 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지 마. 아, 제발. 별로였어? 어, 별로였어. 개판이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핑크색 입고 나타났어요. 제가 핑크색. 진짜 남자는 핑크색이 잘 어울려야 된대. 자, 어떻게 동춘이 핑크색 잘 어울리나요? 진짜 남자처럼 보이나? 자, 이제부터 진짜 남자 동춘이로 불러주세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오늘 준비한 요리는 까르보나라. 뭐라고?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자, 오늘 동춘이가 준비한 거는 정말로 간단해요. 바로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힘들지 않게 바로 시작할게요. 자, 재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들어와 들어와. 자, 오늘 까르보나라 만들기로 했잖아요. 자,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뭐 힘든 거 없습니다. 자, 일단 재료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베이컨을 부을 거예요. 베이컨. 베이컨부터 시작할게요. 기름 안 두르시고 바로 할 거예요. 대신에 팬에는 열이 확실히 있어줘야 돼요. 이야, 소리가 바로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이컨을 우리 자, 베이컨은 잠깐 식히면서 기름을 빼는 걸로. 자, 이제 크림소스 만들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쭉 넣어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아마 이게 한 200ml 조금 넣네요. 네, 이게 600ml짜리인데 200ml면 3번 해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중요해. 아까 말했듯이 파마산 치즈. 자, 1인분 가정하에 2숟갈 정도 넣을게요. 자, 이렇게 계란을 까서 흰자 흘려 보내주시고. 노른자는 따로 잡아서 쫙. 자, 분리가 됐죠? 자,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자, 생크림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휘핑 막 하셔서 막 이렇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크림이 붓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저어 놓고 끝이. 야채 준비 들어갈게요. 야채 들어가는 거 양파. 베이컨. 뭐다? 베이컨. 오. 이렇게 먹기 좋게. 네, 먹기 좋게. 자, 이렇게 해서 베이컨도 준비가 됐습니다. 아, 물을 끓여주세요. 여기에 간을 이렇게 올리브유 한 방울씩 떨구시는 분들 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소금. 소금으로 조금 넣어서 간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도 잊지 않고 면수 빼줄 거예요. 자,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해주시고.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면 들어갑니다. 자, 면은 펼쳐주세요. 뭉치지 않게. 자, 면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8분, 9분이면 충분해요. 괜히 또 면이 달라서 이런 생각 하시면서 한 10분 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분, 아까 칼국수 느낌으로 드시고 싶으면 10분 이상으로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면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면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일단 나 또 한 번 익었는지. 맛도 안 나요? 뜨거워요. 자, 뜨겁게 바르고. 자, 이제 면수를 내려줍니다. 자, 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면은 우리 완성된 거 잠깐만 옆으로 제껴놓을게요. 자, 그리고 쓸 만큼의 면수. 1인분에 국자 하나면 되는데 밥국자 하나면 충분해요. 근데 일단은 먹으니까 좀만 더 해요. 물 많이 흘렸나요? 많이 흘렸어요. 아이고야. 자, 이제부턴 도마 안 쓰니까 다시 도마 치웠습니다. 자, 팬부터 올려주시고 가열해주세요. 기름 한 바퀴 돌려주시고 오늘 준비한 재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간마늘.
간마늘. 뭐 다진 마늘 상관없어요. 우리 마늘 칩을 만드시는 분도 많은데 뭐 괜찮습니다. 마늘 들어가실게요. 그리고 뭐라고요? 바질. 이제 바질 넣을까요? 바질을 같이 넣어서 향을 좀 올려주고 여기서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한번 잘 정리해봅니다. 그 끄트머리가 이렇게 조금 말라가는 때 말라서 구워져서 노릇노릇했을 때 이렇게 불을 지어야 돼요. 불을 근데 우린 집이라서 불을 지르면 삐뽀삐뽀 얼굽네요. 이 나라 수방스러워합니다. 자, 얼굽네요.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갑니다. 자, 여기서 숙을 넣어주세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면을 삶았는데 면이 조금 덜 익었다 그러면 지금 스톡 넣고 조금만 더 스톡이 물을 빨아먹으면서 익을 수 있게. 이번에는 소스가 있는 파스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많이 빨아먹어도 괜찮습니다. 바질 한번 더 털어주면 털어줘요. 준비한 크림을 싹 다 집어넣고 싹 다 애끼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크림이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끓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렇게 휘저어서 보시면서 굳어 오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여기서 중요해요. 불을 좀 줄여야 돼요. 중불 혹은 약불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소금 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많이 넣나? 자, 지금 보시면 약간 조금씩 거즈기 보이기 시작하죠. 자, 많이 하면 할수록 오일과 크림이 분리되기 때문에 팔팔 끓이시면 좋지 않아요. 자, 시간이 좀 흘러서 조금 졸아붙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바람 맞거나 이러면은 또 갑자기 이제 막 크림이 조금씩 굳기 시작해요. 쫀득쫀득한 크림을 원하시는 건 아닐 거고 분명히 뭐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또 마늘빵도 찍어 먹고 싶어 하잖아요. 파스타볼 예쁘죠? 자, 여기다가 담을 건데 자, 이제 살짝살짝 모아서 자, 저번에 배웠죠? 가운데 놓고 접시를 올려요. 크림하고 이런 거를 쫙 위에서부터 떨어뜨려줍니다. 파슬리예요. 이거 드라이나 뭐 가루를 쓰셔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또 이렇게 해서 위로 차다 뿌려줄게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또 색감이 살았어요. 동치 집에는 파마산 블럭이 있어요. 자, 블럭을 밑에 붙여. 별빛이 내린다. 자, 오늘 우리 준비한 까르보나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뭐 면 끓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감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남친구 여자친구 다 해줘도 돼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거기다가 알람 설정까지